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 개념과 가장 유사한 것이 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urly bracket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프린트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원소는 빼고 한 번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애플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리스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그 점이 다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수학에서 집합에서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오렌지라고 하는 것이 베스킷이 있느냐, 원소가 있느냐, 혹은 크랩 글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true or false로 답이 나오죠.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일단 이렇게 셋으로 해가지고 가로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인용 보호 속에 1년의 숫자나 문자열을 넣어서 이 셋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A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화하고 P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A를 보자 그러면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초기 안 했네요. 그래서 보면 A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만 딱 나타내는 거죠.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나타내는 거. B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합 A에서 B를 뺄 때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합집합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집합이죠, 이거,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나요? A or B에 들어가지만은 A와 B, A와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리스트 컴프레헨션처럼 이렇게 셋도 컴프레헨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 컴프레헨션이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초기한 다음에 출력을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ABC에서 ABC에 포함되지 않는 문자 이 중에서를 출력하라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리스트 컴프레헨션과 마찬가지로 이것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리턴 밸류가 있습니다. 그죠? 리스트 컴프레헨션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셋 컴프레헨션이죠.